다시 한번 이렇게 간추려 보면은 그룹이 지금 바뀌었다는 걸 제가 그냥 간략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이들의 움직임이 이런 건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어저께 그 김백산 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전에 요 영상 하나 하고 김백산 씨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만 갈라진 게 아니다. 이제 세력들이 찢어지는 모습이 이제 곳곳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웰바이오텍, DYD, 뭐 삼부토건, 세원ENC, 강원에너지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주도 보면은 아 정신없죠. 웰바이오텍 여기 위에 있는 건데 요거 좀 간추려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웰바이오텍 2075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보합권이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1400억 요 정도 되는 회사. 역시나 뭐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 기업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다. 보시면 유보율이 좋아지긴 했고 부채 비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좋지가 않죠. 그죠? BPS 보시면은 현재 주가보다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보시면 사업의 개요 보시면은 리스테일 부분과 기타 사업 부분, 그 다음에 복합 운송 사업 부분, 제약 바이오 부분 요런 게 있어요. 근데 제약 바이오 부분은 매출액이 20%도 안 되는데 웰 바이오 텍이라고 해서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다음 뭐 기타 사업 부분은 의미가 없죠. 임대료 이런 것들 거의 뭐 복합 운송으로 거의 다 해먹는 거 보니까 웰 바이오보다는 뭐웰 무슨 뭐 로지텍스 이런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웰 바이오 텍 온세텔링크로 최대주주 변경됐다. 그다음 뭐 김제 공장 화장품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 충전기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하고 있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죠? 1400억 정도 이 회사가 뭐 여기 보시면은 충전, 인프라 구축도 하고 있고, 뭐, 매니, 파케아오,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DKU, 스페셜 매치,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회사 자체가 엉망이죠. 그냥 엉망인 회사입니다. 수소 전지를 갖다가 어떻게 1400억이서 해요? 시설 만드는 데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자, 웰바이오텍이 최근에 최대주주 변경했다고 아까 보셨죠? 대양 D&I 외 2인에서 온세텔링크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신주 취득으로 인해서 변경이지 무슨 뭐 스스로 들어와가지고 뭐 사고 팔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는 대양 D&I의 뭐요 지분을 갖다가 온세텔링크가 이어받는다면은 경영주가 바뀌고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경영권이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건데 이거는 그냥 있는 데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신규 취득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두 명이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뭐 경영권 분쟁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면 서로 협력해서 잘할 수도 있겠죠. 자, 웰바이오텍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게 23년 6월 20일에 정정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내요. 그리고 그 원래 있었던 거는 5월 12일 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정 전과 정정 후를 보면은 안건 자체가 바뀌었어요. 1호 이완인 뭐 2호 이완 이런 게 있는데 1호 이완에서 조금 더뭐 세밀하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사 선임 내역을 이렇게 보면은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한일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 강원에너지 대표이사, SD시스템 대표이사, 뭐 세토피어 대표이사, 모자이크홀딩스 대표이사 현재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SD시스템 뭐 한일주라는 분이 뭐잘 해서 지금 이 거래 정지가 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이거는 100억도 안 됩니다. 100억도 안 되니 거의 뭐 상장 폐지라고 봐도 되겠죠. 웰크론 강원 최대주주 모자이크 홀딩스로 변경이 되었다. 이 웰크론 강원이 지금 있는 강원에너지라는 이름 여기 나와 있죠? 강원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강원에너지가 모자이크 홀딩스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거래정지였을 때예요. 뭐 거래정지였을 때였는데 들어가고 나서 어느 정도 뭐 시간이 지나고 지금의 강원에너지가 됐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자 재밌는 게 여기 지금 최근에 강원에너지가 세원 ENC에서 들어온 사람을 갖다가 이제 대표이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신진용 이분은 평산 파트너스, 강원이 솔루션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관련된 영상 내용은 링크로 올려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시면 더 자세하고요. 그다음에 세원 ENC의 최대주주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요 세원 ENC의 최대주주가 바뀌었는데 디지털 킹덤 홀딩스에서 범한 메카텍 주식회사라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킹덤 홀딩스는 EM 플러스와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갖다 아예 잘라버린 거죠. 잘라버리면서 다른 쪽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다. 이 범한 메카텍이라는 회사는 예전에 두산 메카텍이라는 회사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밑에 있었던 회사인데 뭐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SD시스템 여기 보면은 과거 2019년도에 SL에너지라는 곳이 들어와서 여기도 같이 주식을 갖다 좀 움직였다. SL바이오닉스가 이름을 바꾼 게 SL에너지요. 그럼 SL바이오닉스 익숙하잖아요. 그죠? 리튬플러스와 리튬인사이트에서 나왔었던 그때 원용도라는 사람이 뭐 진격을 한다 뭐 그래서 다이나믹 디자인 뭐 지금 EV 첨단소재 뭐 넥스탄 바이오 등등등등 뭐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과거에는 여기와 함께
강원 에너지를 갖다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뭐, 정상적으로 잘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웰바이오텍은 최대 주주인 대양 DNI가 CNI. 그러니까 요 대양 DNI와 CNI가 주식 보유지를 갖다 양수인인 온라이츠 투자조합에게 양도라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웰바이오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 온세텔레콤이라고 있는 거요. 그 걔들이 신주 유상증자를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금 최대 주주 애들이랑 2대 주주 관계로 함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주식 계약을 맺었을 때는 얘들 1대 주주가 그냥 온라이츠 투자조합에게 주식을 넘기려고 했었다. 자, 이일준회장 웰바이오텍 매각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일준 대양산업개발회장이 이끄는 대양 D&D와 CNI 이렇게 막 나오죠. 어제 영상 보셨으면은 요전 영상 보시면은 삼부토건과 뭐 DYD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앙 DNM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웰바이오텍도 어쨌든 간에 삼부토건이 가지고 있었던 이일준 회장이 일단 뭐 팔려고 했었다. 어디에다가? 온라이츠 투자조합에다가. 그래서 온라이츠 투자조합을 갖다가 지켜봤더니 23년 1월 19일에 원래 양수도 계약을 했던 걸 갖다 주식 매매 계약을 해지를 합니다.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대양 DNI와 하려고 했었던 게 원래 9월 달이었는데 무려 4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4개월 만에 마음이 바뀌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충분하죠. 뭐 이런 것들은 회사가 별로라고 생각하면 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온라이츠 투자조합의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을 봤더니 세원이 ENC예요. 세원이 ENC. 아까도 보셨죠? 세원이 ENC가 어디에 있었다? 지금 세원이 ENC 과거 대표이사가 강원에너지에 가 있다. 그죠? 요 강원에너지에 가 있는데, 아까 그 강원에너지 과거 있었던 사람이 한일주라는 사람이고, 이 한일주라는 사람이 모자이크홀딩스를 통해 가지고 강원에너지를 평상그룹에다가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평상그룹. 평상그룹을 팔았는데, 이 평상그룹에서 세원 ENC 대표이사를 가져왔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 웰바이오텍을 갖다가 세원 ENC 특수관계조로 있는 온라이즈 투자조합에다가 팔려고 했었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겠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요 한일주라는 사람이 웰바이오텍에 다시 들어오게 된 이유는 세원 ENC와의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 모자이크 홀딩스를 통해 가지고 세원 ENC 강원 에너지라는 걸 진짜 팔았는데, 야, 니들이 갑자기 이거 웰바이오텍 사주기로 해놓고 안 사준다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는 요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이 부분에서 봤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해가지고 땡겨서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 한일주라는 사람이 모자이크 홀딩스를 통해서 강원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평상그룹에다 매각을 해요. 그 후에 평상그룹에서는 웰크론과 함께 여기 세원의 대표이사를 갖다가 강원에너지 대표이사로 취임을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DYD가 가지고 있던 웰바이오텍을 갖다가 온라이츠 조합이라는 곳에서 사기로 했었는데 이 매각이 결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자이크 홀딩스에 있었던 한일주라는 사람이 온세텔링크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웰바이오텍에 지금 경영권 2대 주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뭐이 내용만 보게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적대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어떻게든 보면은 이 웰바이오텍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더 현실적이겠죠. 취득 등에 필요한 자금이 조성되어 이렇게 보면 온세텔링크 회사가 대략적으로 80억 정도밖에 안 들고 들어왔어요. 80억 정도면은 뭐 크게 뭐 회사 자체를 갖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데, 그 정도로도 2대 주주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웰바이오텍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일주에 대해서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주 과거에 보시면은 바이오닉스 진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계속 보고 있죠. 온코펩이 어디서 나왔죠? 테라사이언스에 가보면 지금도 게시판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죠. 테라사이언스는 최근에 얘기했던 뭐 리튬, 뭐 지하수 리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바이오도 있다, 온코펩을 통해 가지고 바이오도 있다라면서 계속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주가가 오늘도 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바이오닉스진 다발골수성 뭐 임상 일상 결과 이렇게 되어 있고, 일상에서 삼상 넘어가고 삼상이 통과되는 확률은 되게 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간도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항상 바이오 제약을 사실 때 조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2018년도 기사인데 지금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온코펩 얘기는 어디로 쏙 사라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온코페밤을 빠뜨릴 수 있는 게 서운하죠. UCI 손자에서 온코페 IPO를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거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UCI가 이 테라사이언스에게 온코페를 갖다가 다 팔고 온코페를 테라사이언스가 지금 기술 특례 상장 기술성 평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면서 주가를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UCI 주식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가 주식 이름 바꾸는 회사들은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라고 말씀드렸죠. MIT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 뭐 그쪽에 공대 그거랑 이름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의 풀네임은 무궁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거예요. 영어로 적기에는 지금 한글로 이미 적어져 하여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MIT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궁화 신탁이 이들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MIT 보시면은 바이오엑스라는 부분을 갖다가 매도를 해요.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온코팹을 갖다가 진행을 하던 회사였고, 테라사이언스 곤순빅 대표도 온코팹의 전체 대주주인 MIT와 관계가 깊다라고 얘기했죠. 테라사이언스 이 곤순빅 대표가 있는 곳이 블루밍 홀딩스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블루밍 홀딩스가 리튬 플러스의 전환사채를 갖다가 대형 납입을 받으면서 테라사이언스를 CDS 홀딩스에게 넘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리튬 플러스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MIT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이오엑스가 가진 온코팹 지분을 테라사이언스에게 매각을 했으며 이렇게 되어 있다. 이 테라사이언스에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바이오엑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팝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 그 후에 바이오엑스 매각하고 나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ITS코라는 것 갖다가 매수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MIT가 시스템 및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로 봤더니 거래 상대자가 SSP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입니다. 이 SSP 사모투자 합자회사를 봤더니 결국은 여기 보시면 무궁화신탁 K리츠 투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MIT가 최대주가 된 이제 무궁화 인포메이션 걔들이 야 우리 바이오엑스 이런 거 필요 없어. 니들 가져가든 말든 이제 딴 데로 가져가고 우리는 우리 회사가 밀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에다가 차라리 그 돈을 갖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가리지 시킨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사이가 나빠진 건지 아니면 투자처가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균열음 자체는 일어났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MIT에 과거에 투자를 했던 그 사람의 지분조차도 다른 쪽으로 빠진 거는 여러분들이 알수 있으니까요. 자, MIT 여기 보시면은 최대주주 천지엔 엠 파트너스라고 되어 있죠. 이 천지엔 엠 파트너스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제 아니구나. 얼마 전에 말씀드린 IS 이커머스에서 여기 유상증자를 갖다 진행을 하려고 했던 애들이 여기인데 이 박찬하는 분이 그 무궁화신탁 그쪽에 최대 주주이자 뭐 대표이자 그런 분이죠. 근데 이 천지엔 엠파트너스 주식회사가 IS 이커머스에서 밀렸죠. 밀리는 상황이 보였습니다. 국보 출신에 있었던 대표이사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사로 있었는데 해임을 당했어요. 해임을 당하면서 IS 이커머스는 앞으로도 여기 유상증자 들어갈 확률이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간추려 보면은 그룹이 지금 바뀌었다는 걸 제가 그냥 간략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이들의 움직임이 이런 건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들이 움직일 때는 한꺼번에 모든 걸 갖다 설계를 해서 다 초록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균열음이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라사이언스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리튬 플러스 세력이랑 리튬 인사이트 세력들이 나눠졌거든요. 지금 휴센텍 내부에서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어저께 이탈하는 모습 제가 보여드렸죠. 뭐그 김백산 씨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사라졌고 조경순 씨 같은 경우에 어디로 사라졌고. 근데 조경순 씨가 나타난 곳은 파라텍이라는 곳이었고, 파라텍은 휴림 로봇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면, 자, 리튬 인사이트에 투자를 했었던 라크나가 조합이 중앙 DNM으로 자금을 갖다가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디아크, 여기 있었던 사람이, 사내이사로 있었던 사람이 조경순인데, 이 조경순이라는 분이 하이드로 리튬에서 대표이사로 있다가 최근에 밀렸다라고 말씀드렸고, 리튬 포 어스에서 있었던 김백산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고 주변 인물들도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도 IS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냥 나가리가 된것 같아요. 국보가 리더스 기술 투자를 통해가지고 오션 유웨이브 기술 투자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돌려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국보 대표이사가 나가리가 되면서 국보는 DA 테크놀로지로 넘어왔다.
그리고 광무가 최근에 바른 네트워크스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뭐 M&A 이런 식으로 무자본 애셔 코퍼레이션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광무 역시도 어쨌든 클라우드 홀딩스를 통해 가지고 IS 이커머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 지분은 어떻게 될지 자세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 또 남았잖아요, 그죠? 아까 한일주님이 했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종목 세토피아가 남았죠. 세토피아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예고편으로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토피아도 상당해요. 예전에 과거에 헬류 AI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마이더스 AI라는 이름으로 리딩방에서도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랬던 종목인데, 이게 또 어디에 엮여 있습니다. 이거 찾는데, 진짜? 저도 제가 찾는 게 신기한,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잠깐 광고 한번 보시고, 광고 이후에 차트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광고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1, 2분 후로 점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디언즈 VIP 클럽. 지금 가디언즈 멤버십이 이제 진행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네.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률 자체가 추천가에서 최고 63%까지 되어 있는 부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거 마이너스 21%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익절을 한 후에 추천가에서 내려간 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했다면 이 부분은 실현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아, 진짜 나는 매수 매도를 하는 것보다 진짜 뭐 꾸준하게 이제 안정적인 종목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워렌 버핏처럼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VIP 클럽에 한번 도전을 하셔서 고액 자산가들만 하시는 게 유리해요. 소액이신 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VIP 멤버 가입하셔가지고 이 1000만 원 이상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1년 동안 500만 원에 진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자신 있게 저희 이름을 걸고 투기 아닌 투자로만 진행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단타클럽, 매도수인, 그 다음에 VIP, 가디언즈 멤버십 모두 다 이용하시고 강의까지 들으시는데 연에 500만원, 그 다음에 수익률은 당연히 해드려야지 제가 다음 연에도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VIP 관심 있으신 분들은 VIP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 전문가들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인가요? 저 문견우는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인증하고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의 등기이사로 재직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웰바이오텍 차트를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최근에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과거에 있었던 요 주가 자체가 가격대가 여기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1,100원대였는데 무려 3개월 사이에 거의 한두배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뭐 회사 자체가 크게 나아진 거는 없어요. 없는데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려고 했었겠죠. 최대 주주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변경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사업 자체가 1,400억 정도의 시청이 되지 않는 회사지만,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 뭐 전기 충전기를 하고, 뭐도 하고, 뭐도 우크라이나 재건도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주가 어쨌든 등락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로 좀 돌려보면은, 근데 이게 무색할 정도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있었던 게 불과 3, 4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가 자체가 거의 한 마이너스 80% 정도 떨어지면서 오랜 기간 동안 버텼다는 거알수 있을 수가 있고, 거의 이것도 동전주 갈 뻔했는데 다시 한번 올라오죠. 그래서 매물대 계속 막고 있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든 띄우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웰바이오텍 이거는 지금 최근에 DYD나 삼부통원 이런 것들이 한끼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DYD 한번 보도록 할까요? DYD 한번 보시면은 여기도 DYD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에 엮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고, DYD가 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부통원 역시도 이런 식으로 급등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 최근에 뭐 한두 달 사이에 거의 한 4배가 올랐네요. 그죠? 이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전쟁이 끝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건데,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장기화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이제 1년. 뭐 현대전은 금방 끝난다, 금방 끝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3, 4년, 5년 가는 거말뭐 어렵지가 않아요. 내전이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내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건 역시도 뒤로 한번 돌려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뒤로 한번 돌려보면은, 와, 여기에서 지금 단기간에 400%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6년부터 이까지, 심지어는 뭐한 10년 전에는 14만 6천 원까지 있었던 그런 중이고, 어마어마하죠, 마이너스가.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버틴 사람들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 매물대가 이제 거의 곧 뚫을 것 같으니까 적어도 이까지는 올라오겠지라고 생각이 되나요? 우크라이나 재건 하면은 3부통원에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나요? 그렇지 않겠죠.
저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뭐 세원 ENC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거래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세원 ENC는 그만큼 한계 기업이었던 회사다. 자, 강원에너지 주가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모자이크 홀딩스가 매수를 했던 시점이 여기였는데 여기까지 주가를 갖다 해먹고 그 다음에 거래 정지를 만들어놨고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웰크론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평상그룹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방을 그리다가 끝까지 올라갔다가 엄청난 슈팅을 보여줬다. 이것도 물론 2차전지 테마가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고 만원에서부터 또 거의 한 4배가 올라갔고 여기서는 뭐 4천원대에서 10배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조정을 받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회사 자체가 아무리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리튬이란 건 어쨌든 간에 수요 공급, 뭐 초과 공급 이런 것들 다 따진다고 하면은 공급이 과대하게 되고 리튬 가격도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로 기술이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여기가 설비 회사를 해주고 뭐를 해주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은 가격 자체는 슈팅이 나온 회사라는 거 충분히 알 수가 있고 이것도 과거로 돌려보면은 지금에 있을 때 기술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거를 갖다가 뚫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에 대해서 뭐 투자를 받고 뭐 이런 게 설비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이 가능하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종목들 오늘 차트 뒤로 돌려보신 분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종목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있는 종목들 안정적으로 매출 나는 종목들도 이렇게 슈팅 나오는 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가디언즈 멤버십에서 진행을 했었던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를 4월 달에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4월 달에 매수를 해서 조금 이제 변동폭이 있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까지 올라가는 모습 두 배 정도의 차이가 안정적으로 매수가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직 가디언즈 멤버십이 1년이 되지 않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종목도 추천해서 지금 50% 넘어간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10% 수익이기 때문에 거기서 딱딱 자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웰바이오텍 이런 종목들 사가지고 고점에 물려가지고 이거 금액도 뭐 찾지도 못하죠. 건강은 건강대로 나빠지고 언제 올라오나 지금 걱정도 많이 되죠. 적자회사니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손절할 금액이면은 가디언즈 멤버십 한 종목당 5만원의 수수료 밥 한 끼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된다면 종목 아까 말씀드린 프로텍처럼 그런 종목들 한 종목당 5만원으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투자금이 있으시고 여유로우신 분들은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토피아에 대해서 아직 말씀 안 드렸죠. 세토피아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